신현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보호를 하는 당론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은 군대 내 군기가 문란해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덕이 문란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야외 예배는 금지하면서 퀴어 축제는 허용하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우한 폐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방역 활동이 아니라 형평성이 없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네, 신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피부색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존재로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참 갈등이 많습니다. 지역별 갈등도 있고요. 또 이제 청년과 그 노인들의 계층 간 어떤 차별도 있고 성별 갈등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이에 존중과 서로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취지의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제조업 중소기업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주 노동자 없이는 공장이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법,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방역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참 대처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